진짜 여름 잘나시라고 제가 보양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요즘 민어가 아주 제철이에요. 그래서 요 민어를요, 사실 때 이렇게 보면 눈이 좀 이렇게 빨갛고 맑죠? 예. 요게 싱싱한 거예요. 민어 눈은 유난히 빨간색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빛이 많은 게 싱싱한 거고요. 은혜색까지 띈 거.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비늘 크기가 굵어야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제가 포를 좀 떠서 민어전을 좀 맛있게 우선 해드릴게요. 예, 지금 하시면 민어 손질 하는데 손질을 다 해오셨는데도 이제 네, 혹시 있을지 혹시, 모르는 까지를 네. 핀셋으로 다. 네, 이렇게. 저게 전 먹다가 진짜 그거 나오면은 불안하더라. 가시가 이렇게 굵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빼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포를 뜨세요. 그냥 칼을 네. 넣으셔서 네. 한 15도 각도로 해서 포를 뜨시는데요. 이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껍데기를 한 다음에 칼끝을 위로 하늘로 이렇게 쳐들어줘요. 그럼 똑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네, 그렇네. 네, 그래서 민어 살은 유난히 이렇게 분홍색을 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찌개도 좋지만 요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을 좀 부치시면 그야말로 이제 임금님 신상이죠. 이거는. 뭐 민어는 입에서 그냥 녹아. 녹아. 아, 정확합니다. 이진 아나운서.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민어가 쫄깃쫄깃한 맛이 아니에요. 저도 목포에가 직접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한 맛이 아니라 진짜 입에서 녹는다는 게 말이 딱 맞아요. 맞아. 보세요. 여기다 소금간을 지금 방금 뿌렸어요. 미리 해놓지만 살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주 살아있는 맛있는 맛이니까 이걸 그냥 소금을 전지지기 직전에 소금 무침만 뿌렸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밀가루에다가 네. 소금 무침을 같이 넣어서 체를 치세요. 그래서 비닐봉지 넣고 흔들면 돼요. 이거 저는 하나를 붙일 것도 없이. 아, 그래요? 네, 종이 타올로 잘 싸서 여기에 있는 물기를 좀 빼세요. 지금 이건 밀가루예요? 네, 이건 밀가루예요. 여기는요? 네. 계란이에요, 계란. 그냥. 네, 똑같아요. 계란. 일반 전지지는 거하고 똑같죠. 민어는 사실 예전에 임금님 수다상에 올라갔던. 그렇죠. 예. 네, 민대감댁에서 좋아해서 민어래요. 예전에는 이게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게 임금님 수다상에 올라갔는데 생선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잘 못 먹으니까 아, 이건 한 마리 잡으면 다 국민들이 네,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민초가 민어. 다 먹었다고 그래서 민어래요. 근데 이거 잡으면 민대감댁이 제일 먼저 진상을 했다네요. 아, 그래요? 옛날에도요 그런 뇌물을 먹었나 봐요. 그 세도가 집안에서 먹었어요. 세도가 집안에서. 이게 만약에 김씨 집안에 갔으면 김어가 되나요? 그랬겠죠. 이면수란 생선은 네. 이면수란 어부가 잡아서 이면수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병어처럼 생긴 덕자라는 생선 네네, 있죠. 덕자. 그것도 덕자라는 어부가 잡아서 덕자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내가 낳아서 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민어 살은 부드러워서 굉장히 빨리 익어요. 맞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아, 민어 좀 맛있죠. 아, 예술이죠. 민어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럼요. 그럼요. 안에 있는 불에 있잖아요. 네, 아. 그거 먹으면 한 마리 다 먹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불에는 꼭 씹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부위별로 이렇게 잡수라고. 다. 네. 요게 불에죠, 요게. 네. 불에, 요게 불에. 이건 진짜 민어 그날 먹으러 가서 계산하는 사람만 먹는다는. 아, 몇 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금방 저는 미리 지져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에 앉은 다음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금방 지져서 내 입으로 바로 쏙 가게 이렇게 지시면 제일 맛있죠. 아, 전 냄새가 여기까지 와. 아. 자, 입에서 살살 녹을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녹네요. 맛있죠? 네. 네. 정말 그...